자, 미련곰탱이와 똑똑한 여우가 암기하는 법이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암기할 때 그냥 가나다 순으로 막 외우더라고요. 슬프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 새나가요. 어쩔 거예요, 이거. 자,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막 모아서 외우죠? 그러면 다 비슷해 보여요? 자, 그쵸? 그러니까 책들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찾아보기 편하라 그런 것이지. 기능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외울 것은 재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휘성어 한자 속담에 대해서는 이런 도구들을 다 만들어 두거든요. 재전국어에 있는 거 기반으로 제가 외울 때 도구들을 좀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할때 미니북으로 막 줬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외우는 거 퍼즐이나 테스트 같은 거 하라고. 자, 이게 재가공돼 있는 거죠. 주제별로 묶어 있거나 묶여 있거나 헷갈리는 것들끼리 묶여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해볼 수 있게. 암기를 사실 함께 하는 것도 웃기는 거야. 그쵸? 사실은 암기는 혼자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좋은 도구만 있으면. 예, 좋은 도구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어휘성어 한자 속담이라는 그 커리큘럼도 있기는 한데, 유료 강좌도 있기도 한데, 그건 진짜 게을러서 나 혼자는 미치고 팔짝 뛰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오라고 하고, 그죠? 좀 의지도 있고, 나는 이런 거 하는 게 재미있다. 그럼 혼자 하라고 해요. 도구 주고. 자, 어쨌든 도구를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다 순으로 있는 거는 찾아보고 싶으면 네이버 찾는 게더 빠르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는 외우지 마세요.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가 가나다 순으로 뭔가 정보를 제시해놨다, 그럼 주제별로 제시되어 있는 기본서들도 많아요. 재정국어 주제별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기본서가 기역, 니은, 디귿 순이면 재정국어에서 그 부분을 좀 복사해달라 그래, 친구들한테. 진짜. 아니면 카페에 내 도구 있네, 이거 내려받아서 하든가.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어휘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휘성어 한자 속담을 좀 외우기 쉽게 할까 하면서 서점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재들을 좀 봤어요. 애들 교재, 사자성어 이런 거. 자, 그 한, 그거 뭐야? 천자문? 뭐 만화 천자, 뭐지? 그거 이거 있잖아. 애니메이션 뭐예요? 그거 뭐지? 막 애들이 마법 천자문, 그쵸? 그것도 보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기엔 좀 여러분들 희롱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입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도 보고 애들 보는 교재, 속담 막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애들 쓸데없이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애들이 배우는 것들, 교재들을 보면서 사실, 오, 괜찮은데?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와, 노량진이 느려. 아, 애들 교재가 제일 빨라. 어린이들 교재가. 어린이들 교재 보면 반짝반짝해요, 진짜. 그걸 내가 봐도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것도 재밌고, 또 KBS 한국어 뭐 이런 것들 진흥을 하기 위해서,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도 볼땐 재밌잖아. 그쵸? 내가 그, 거기에 섰으면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볼 때는 그냥 재밌게 볼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약간 게임하듯이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고집쟁이, 그 다음에 절벽, 벽창우와 같은 말. 이거 아세요? 우리말 겨루기 보신 적 있어요? 하나씩 나와요. 하나 나왔을 때 같은 말을 딱 맞추잖아요. 그럼 배점이 커요.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줄수록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게 시스템이 되면 우리말 겨루기처럼 해가지고 수업하고 싶다? 막 효과도 나오고, 소리도. 띵동, 띵동,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날아오고, 그쵸? 그러면서 막 소리도 나고, 몇 점, 몇 점, 막 여기에 막 여러분들 부저 누르고, 막 이러면 재밌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하면 학습 효과가 참 높을 것 같긴 한데. 자, 고집쟁이, 절벽, 벽창우.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줬더니 모르는 거야, 너무. 그래서 내가 초성 힌트를 줬어, 애들한테. 자, 여러분, 초성 힌트 보여요? 프린트에? 31쪽에? 자, 보이죠? 초성 써놨죠? 뭘까요? 이 중에 하나가, 얘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힌트. 아, 얘랑 비슷하거든, 발음이. 저런 뭐 같은 늙은이, 뭐라 그래요? 네, 벽창 같은 늙은이. 여러분 이제 봐. 여기서 한건 아니죠, 먹는다. 진짜.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팔방미인 제주아치 제주꾼. 세개 근황 다 보여드렸어요. 초성. 초성 힌트. 디귿, 리을, 치읓, 기역. 우리는 이걸 음식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죠? 네, 두루치기요. 네, 안 잊어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제주가 많은 사람. 자, 그 다음. 자, 문외한, 아마추어, 생무지. 자, 이건 뭘까요? 아, 아마추어까지 봤으면 알만해요. 아마추어를 밑으로 내려야지, 다음번에. 아마추어 주는 게다 주는 것 같아. 초성 힌트. 시옷? 비읍.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러지 마. 아니, 근데 선생님 이런 상태 맞잖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치? 그러지 말고. 손방. 그쵸? 재주가 전혀 없는 사람. 자, 그 다음. 백면서생 책상 퇴물 글띠주. 자, 여기서 백면. 하얀 거. 그 다음에 책상인데 퇴물이야. 퇴물 좋은 의미 아니죠? 그 다음에 글, 뒤주가 원래 쌀로 놓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쌀이 아니라 글이 잔뜩 들었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아,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초성은 뭐예요? 치읓, 시옷, 미음, 리을. 그러면 책상일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뒤가 뭘까요? 책상 물림입니다. 네, 책상 물림.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낫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16개 외운 거. 우리가 서술형 시험을 보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333. 3시간 안에 이걸 한번더 보고요. 3일 뒤에 한번더 보잖아요. 아, 13일까지 보지도 않아도 돼. 이거 영구 이격합니다. 진짜.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거는 절기예요. 절기. 이딴 거 외워야 되냐? 외워야 돼요? 자, 기출에 다 나온 애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기에서 골라 빈칸을 바르게 채우시오라고 했죠. 그럼 제가 빈칸에다가, 그죠? 얘를 이 절기에 따라서 한글로 써놨어요, 의미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자 중에 고르는 겁니다. 물론 한자를 하나도 몰라. 그러면 못하겠지. 자, 여러분. 봄, 입춘. 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갈 땐다뭘 쓰네?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러네. 그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봄비가 와요. 봄비가 오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봄비가 오면 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비웃자는 알지. 자, 그쵸? 안다고 해줘, 제발. 막 이러면서, 그쵸? 자, 그래서, 한자도 여러분 1년 남았을 땐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할수 있어요. 한자 버리지 마요. 막 2개, 3개씩 나와요. 자, 한자를 만약 그냥 버렸어. 그 선생님 찍어서 그래도 맞지 않을까요? 뭐, 셋 중에 하나는? 근데 여러분 항상, 그쵸? 그렇게, 항상 3개가 맞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자성어는 해주고, 내가 사자성어를 기반으로 해서 한자어, 낱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제가 하자는 커리큘럼을 좀 따라와 주시면, 그죠? 그러면 셋 중에 내가 세개다 맞출 수 있어! 이런 뻥은 안칠 거야. 살면서 한자 하나도 안 했는데. 그죠? 셋 중에 둘은 맞출 수 있어. 그죠? 둘 중에 하나 맞출 수 있어. 자, 봄비 오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가 들어가는 게두 개, 근데. 그쵸? 비가 오는 게두 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봄에서 맨 끝에 보면 싹 튀우는 비가 내리죠? 여기도 비죠? 그러면 봄의 절기에 비가 두 번이 있어요. 근데, 자, 그냥 봄비랑 싹 튀우는 봄비가 있어요. 그럼 비웃자가 들어가는 것에 싹을 틔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걸 저쪽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싹을 틔우다라는 의미가 없는 비가 우수. 이게 여기 들어오고 저쪽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고구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개구리가 놀라서 깨어나요. 놀랄 경자. 경칩. 그다음에 중간은 자, 이렇게 환절기인 봄이랑 가을에는 분을 쓰고요. 뒤에. 그리고 좀 극단적인 계절. 여름하고 겨울에는 지를 쓰는 거예요. 하지, 동지.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특징을, 교집합을 찾아내서 외워주는 거예요. 시작할 때랑 가운데를 박아줘. 그런 다음에 중간은 이렇게 말을 펼쳐나가는 거죠. 자, 봄이 됐어요. 비가 오고 개구리가 그비 맞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봄의 복판이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하늘이 맑아져요. 봄 하늘은 맑습니다. 가을만 맑은 게 아니에요. 환절기니까 맑아요. 자, 그래서 하늘이 맑고 청명. 그 다음, 자, 곡식 깨우는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면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름이 됐어요. 조금씩 곡식이 여물어요. 소만. 조금씩 차오릅니다. 곡식이 여물어요. 그 다음에 보리종자 뿌려야 돼. 씨종자를 뿌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망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름의 복판이더라고요. 그 다음, 조금 더워요. 그러니까 소서, 더울 써자. 그 다음에 엄청 더워, 그러면. 대서. 그런 다음에 가을이 온 거예요. 자, 가을이 오니 더위도 갑니다. 뭐예요? 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슬이 맺히네. 이제 온도가 떨어져서 이슬로 짜. 그 다음에 이슬이 차가워져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한로. 그죠? 그 다음에 서리가 내리네요. 서리상 짜. 그죠? 그래서 상강. 자, 그 뒤에 이제 겨울이 되더라고요. 자, 눈이 조금 옵니다. 여러분, 진짜 추울 때 눈도 안 오거든요. 그냥 겨울을 알리는 게 눈이야. 자, 그래서 눈이 조금 와요. 소설.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설. 그러다가 진짜 추위가 와요, 이제. 그쵸? 그래서 소한, 대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그런 다음에 3시간 안에 한번더이 의미 읽어주고, 넣어보고. 그 다음에 3일 안에 한번더 봐주면, 영구에 기억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성어를 외울 때 방식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어를 외울 때도, 여러분, 이거 할때 진짜 제 머리 다 뽑는 줄 알았어요. 그죠? 이거는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런 거 막, 이런 컨텐츠 만들어서 퍼즐 같은 거 만들어서 인터넷에 다 올리면 제 카페 다 올리거든요. 그 무료 판촉구제로 막다 주고 이런 거 올리면 누가 뺏기면 어떡해? 못 뺏겨. 뺏긴 거는 너무 인증이 되거든. 왜냐면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지잖아요. 뺏기면 아예 똑같죠.
그걸 어떻게 안 뺏겼다고 할수 있어? 그 누구도 못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만 뺏긴다. 제 생각에는 노량진에 이미 뜨신 선생님들은 바빠서 못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서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이 시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써본 거고. 근데 이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건 만들기 어려워. 그리고 이거는요, 알바나 연구원들이 못 만들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별로 걱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받아서 많이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재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수업할 때도 드리지만 카페에 올려놓는 건 반복해야 되니까 내려받아서 인쇄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를 반복할 때마다 교재를 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샀던 교재 또 사는 거 얼마나 싫어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자 이제 고사 성어입니다. 자, 이거 성어 외울 때도 같은 한자를 가진 것들끼리 연결해서 묶어 외우면 좀 좋아요. 의미도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의미 추론도 잘 되고. 자, 그래서 같은 한자인 걸 퍼즐 만들어 봤어요. 자, 머리 숫자가 들어간 한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뜻들에는 머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옆에 가로 열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거엔 머리가 없는데 왜 이게 이런 성어를 가지게 되었나? 고사를 보면 머리가 있어. 누구 머리? 여우 머리. 그쵸? 여우가 머리를 태어난 언덕 쪽으로 두고 죽는다. 이랬죠? 자, 그 다음. 세로 열쇠도 이것도 고사에서 구멍에서 목을 내민 쥐가 나갈지 말지. 그죠? 그때 쥐머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수구초심 수서양단. 이게 되는 거죠? 수, 머리수. 구, 언덕구. 그죠? 초, 처음 초. 마음심. 이렇게 되는 거죠. 수서양단에 쥐서 들어가고요. 양단간의 결정을 못 내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우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어만 외운 것 같잖아요. 근데 낱글자들도 많이 외우고 이네 글자 중에서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은 좀 찾아보게 되거나 아니면 의미 중에 추론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쥐서자를 몰랐다고 해봐요. 쥐서를 몰랐어도 양단간 결정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머리 누구 머리일까? 쥐머리. 이거 쥐서인가 봐.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추론하면서 한자를 외우면 더 오래 가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저 한자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부스부터 외우고 낱글자부터 기초 한자부터 외워야 될까요? 어느 세월에 끝낼 거야. 자, 기초 한자도 흑토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끝낼 거야? 그러지 말고 부스는 외우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제 카페에 가면은 부스 맵도 있어요. 손에 대한 부스 쫙, 사람에 대한 부스 쫙, 집에 대한 부스 쫙 이렇게. 그러면 그 부스를 가진 한자는 주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부스 맵으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부스 맵을 보고 부스 맵을 외워.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점프해서 성어로 가. 점프해서 성어부터 외우세요. 그럼 성어부터 외우면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낱글자들 아는 것들이 늘어요. 아는 글자가 적은데 추론하다가 추론하는 과정에서 아는 글자가 속도가 더 빨라요. 낱글자 외우는 것보다. 하늘 천 따지 이러고 외우는 것보다 더 빨라. 그래서 성어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념어에 들어가는 한자들을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판단, 판정, 판결 이런 것들이요. 혼동어휘들을 구별하면서 아 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살짝 의미가 다르네. 그러면 이 판은 무슨 판이고 아 결은 이러니까 정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외워나가는 것이 문제풀이 한자를 가장 빨리 정복하는 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이것도 쓸개담자를 가진 거예요. 두 개가. 자 그랬을 때 가로 열쇠를 보니까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사귄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여기서 속마음을 터내 간과 쓸개를 했지. 그럼 쓸개만 나오면 안 되지. 그럼 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간담상조가 되는 거예요. 서로상. 그죠? 그렇게 해서 간담상조가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원수를 갚거나 이걸 잊지 않으려고 쓸개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침대 머리맡에 쓸개를 두고 싶다. 아침마다 할거 나와. 그렇죠? 자, 그래요. 무료 특강을 들으러 나오겠죠? 아침 특강을. 그죠? 그래서 오늘도 최상의 분수를 위해 어제의 날을 뛰어넘기 위해 타이머를 누르겠지? 그쵸? 아, 쓸개를 다 선물하든지.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와신상담이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외워줍니다. 그죠? 그 다음. 자, 이제 또 한자 성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건 이제 성어 자체를 그냥 의미를 외우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요즘에 한자 성어 문제 트렌드가 어때요? 독해 지문하고 성어하고 연결해서 많이 내죠. 독해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가장 적절한 성어를 골라주세요 할때 항상 매력적인 오답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매력적인 오답은 얘랑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 달라. 그쵸? 그러면 조건이 독해 지문에서 조건을 두 개를 구해서 두 개를 다 가진 성어를 골라야 되는데 꼭 하나를 놓쳐. 그래서 오답을 골라.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애초에 한자 성어를 외울 때에도 좀 명확하게 비슷한 애들을 훅 묶어가지고가 아니라 얘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건 같은데 이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한자들은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집합, 차집합. 이렇게. 교집합은 공통 의미, 차집합은 따로 의미예요. 자, 그 보기를 드렸어요. 그럼 만시지탄과 맥수지탄 있죠? 공통 의미는 뭐예요? 공통 한자예요. 탄. 탄이 뭡니까? 탄식. 탄식의 교집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 만시지탄과 맥수지탄에서 만시, 시가 늦었어. 그러면 뭘 한탄하는 거고? 시기가 늦었다는 것을 한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맥수지탄, 그러면 보리맥자. 이게 흥했던 도읍지에 보리만 가득하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고국의 멸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다가 보기를 넣어보면서 좀더 명확하게 의미 이해를 할수 있죠. 자, 그 다음. 금과 옥조와 법문용례의 보기를 보니 꼭 지켜야 함과 번거롭고 까다로움이 있어요. 교집합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쵸. 법칙, 규칙, 규정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사자성어에서 이 의미를 가진 한자를 골라보세요. 뭘까요? 금과 옥조에서는 뭘 고르면 될까? 조. 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문용례는 리에. 맞습니다. 이것이 법칙, 규칙, 규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들이에요. 그 다음, 금과 옥이에요. 자, 그럼 금. 옥 요렇게 해봐. 자, 그럼 금옥이면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의미죠. 긍정 의미. 그러면 꼭 지켜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법문용례할 때 번거롭고 욕돼. 그죠?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독해에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한자성어 문제 미리 대비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다음 또 한번 해볼까요? 계란유골 천재이루라고 했을 때둘다 무엇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무엇과 관련된 얘기일까요? 기회에 대한 얘기인데, 계란유골은 재수 없는 사람은, 그죠? 계란을 얻었는데도 그게 고라 있더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고라 있더라. 거기 뼈가 있다가 아니라 고라 있더라를 골로 쓴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운수가 나빠 놓치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똥이 되는 거지. 그죠?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거죠. 그죠? 근데 천재 이루는 자 만나기 어려워. 그죠? 자 1,000번 중 1,000하고 1이 있잖아. 1,000번 중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난영난제와 춘란추국은 교집합 뭘까요? 뭐 하기 어려움? 그쵸? 얘네들이 판단하기 어려워. 두 사물이 비슷하니까. 자 근데 난영난제에서 자 그래서 무엇이 이런 거야? 난영난제와 춘란추국에서 두 사물이 그쵸? 얘는 비슷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중간에 들어올 건 뭐가 낫다고 할수 없다가 들어가고 난영난제는 비슷해서 그죠? 형아우를 가릴 수 없다. 근데 이제 춘란추국은 봄 아름다움 다르고 가을 아름다움 다르고 각 개성 있죠? 봄은 봄대로 예쁘고 가을은 가을대로 예쁘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독해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